자, 오늘 게스트분 오셨습니다. 네, 슈퍼 오셨고,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오늘 12월의 마지막 날, 2018년 마지막 날 시청자분하고 어떻게 하다보니 운동을 하게 됐고, 같이 오늘 등하고 사후 운동할 거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한 운동은, 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스트레이트 앙클다운이라는 운동을 하고, 이 운동은, 처음에 등 운동 시작 전에 해주면 되게 좋거든요. 그 신장성 수축이라 그래서 늘어나는 근육의 수축이라고 하거든요. 그 스트레칭을 해준다는 생각으로 이완성에 좀 집중해서 당기시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작은 상태에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때 팔 구부리는 건 아니고 팔을 편 상태에서 쭉 펴서 몸쪽으로 당겨주시는 거예요. 늘렸다가 몸쪽으로 쭉 스트레칭 늘어날 때 집중해 주시고요. 이렇게 팔이 쭉 나갈 때 광배근이 쭉 늘어난다는 느낌을 느껴서 잡고 늘어난다는 느낌을 잡고 또 셋 늘어나고 넷 광배 주면서 수축해 다섯 그렇죠. 여섯 숨바 죽지 말고 쭉 일곱, 이렇게. 여덟. 쭉. 아홉. 그렇죠. 팔 보내줄 때 관절이 늘어나는 느낌 잘 느끼시면 돼요. 쭉. 아홉. 보낼 때 관절. 그렇죠. 쭉. 느낌을 좀 더 느끼고 싶으면 보내줄 때 상체감을 살짝 더 숙여봐요. 쭉 늘어나는 느낌을 느끼고 싶어요. 그래서 쭉 당기면서 살짝 몸을 세워준다는 느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쭉 몸에서 살짝 당겨주는 느낌. 오케이, 좋아요. 이제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PT님하고 동갑이고요. 그리고 지금 간호사 일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같이 준비하고 소방공무원 준비하고 계시고 혹시 뭐 지금 키하고 몸무게가? 키는 지금 177.2kg고요. 몸무게는 72kg. 운동 경력은 지금? 운동 경력은 제가 크로스핏 한 3개월 했고요. 그리고 헬스 9월 달부터는 혼자서 스피티님 여러 유튜버들 보면서 혼자 하셨습니다. 자, 이제 시청자분하고 풀업 할 거고요. 풀업은 혹시 몇 개 할 수 있을까요? 자세까지 잘 모르겠고, 한 5개 정도. 5개? 어거지로 해가지고. 어거지로 5개. 그러면 시청자분은 5개? 저는 10개 하는 걸로 해서 저는 10 곱하기 10, 이분은 5 곱하기 10. 저는 클린이랑 그냥 적게 봐주고 이런 건 없어요. 대신 제가 도와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단 한번 해보도록 제가 개인적으로 광배근을 키웠을 때 가장 많이 도움받았던 운동 중에 하나가 풀업이에요. 정말 그 어떤 운동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풀업을 했던 게 제일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풀업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진짜 정말 좋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힘들죠. 근데 계속 꾸준히 연습을 하면 느는 것도 풀업이에요. 결국 하면 늘더라고요. 네. 오케이. 하나 둘 셋. 오케이, 좋아요. 넷. 한 번 더. 됐습니다. 거기까지 와요. 이게 하실 때 어쩔 수 없어요. 초보자분들은 어쩔 수 없이 가슴이 마르는데 그거를 좀 인지를 하고 덜 올라가야 돼요, 차라리. 그니까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범위 중에 하나니까 제가 보면서 피드백 해드릴게요. 잘 보세요. 오케이, 좋아요. 위에까지 가요. 보면은 처음에 시작과 동시에 긴장감이 들어가 있어요, 승모근에. 승모근에 긴장감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긴장감을 풀어야 돼요. 내려놓고 내려놔보시고. 자, 보세요. 지금 당기실 때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이런 느낌이고 그럼 확실히 지금 제가 가슴이 긴장감이 좀 말리는 느낌에서 올라간다는 느낌이 되게 커요. 여기 아무 긴장감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제가 조금 요구하는 걸 수도 있지만 직접 자세하실 때 그렇게 나와야지. 가장 중요한 건 흉곽을 열고 내가 올라갈 수 있는 범위까지만 올라가는 게 가장 좋아요. 광배근 발달을 위해서는 팔의 개입과 승모 긴장감과 팔의 개입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올라가는 범위를 차를 조금 낮춰서 흉곽을 열고 어깨를 내려잡은 상태에서 당겨주고 있는 거죠. 그럴
숄더 피킹 클럽이라고 하는데 잘 보세요. 이게 숄더 백핀이에요. 근데 백핀 근데 백핀이 보면서 갈 수 있을까 정확하지 몰랐는데 사실은 그렇게 올라가면서 조금 그러면 저쪽으로 승부 쪽 굉장히 좋아하고 팔에게 좀 커지거든요. 그걸 한번 유의하면서 해볼게요. 올라가실 때 이제 잡아보고 이 정도까지만 좋아요. 차라리 이게 더 좋아요. 업 이범이 이렇게 업 시선은 약간 앞쪽 위쪽 15도 위 바라보면 돼요. 오케이 업 오케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 광대는 조금 이렇게 사진 손 대보시고 이거 하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좀 다시 자, 배대 숄더 패킹 기능기만고 약간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광배근의 긴장감이 다 빠질 상태에서 광배근의 포커스가 들어가지 않고 팔로 당기는 다는 게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등을 자극을 주는 게 아니라 포커스가 빠지는 거예요. 긴장감이 아예 아시겠죠? 그 느낌만 잡아서 저하고 연습 지금 나머지 세트를 연습을 할게요. 오케이. 흉방 열면서 그렇죠. 하나 천천히 내리고 아니 올라가지 말고 네, 패킹만 하세요. 내리고 다시 업 그렇죠. 가슴 흉부를 띄워준다 생각 네. 내리고 세번 업 그렇지 내리고 패킹을 젖히면서 그렇죠. 가슴 열어주고 내리고 이렇게 잠깐 쉬었다가 내려서 사람들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 패킹 연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올려요. 풀업을 해야 되긴 하니까 그냥 무조건 올려요. 근데 패킹이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 플랫하게 풀려져 있는 상태에서 당기면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라운드가 되고 어쩔 수 없이 기운도 긴장감이 들어가거든요. 그거를 배제시킬 필요가 있어요. 맞아, 아시겠죠? 네. 힘이 잘 안 들어가요. 되게 힘들죠. 왜냐면 내가 패킹을 잡았다는 건 팔의 어깨의 기립을 최소화시키겠다는 뜻이고 팔의 기립을 좀 줄이겠다는 뜻이에요. 광대근의 긴장감을 최대한 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팔과 어깨근이 기존에 사용하던 것보다 좀 많이 줄기 때문에 아직 등의 힘도 부족할 뿐더러 그게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잘 안 당겨지네요. 그래서 제가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지만 가라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어떠세요? 좀 풀어보는 것 같이 느낌이 약간 다닐 거예요. 그치? 이 범위를 조금씩 늘려가 주시는 게 좋아요.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최대한의 범위까지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쭉쭉 늘어날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다 정말 잘못하고 있어요. 팔기, 어깨기, 몸. 어떤 자세가 맞는지 이게 맞는 것 같은지 일단은 보여드렸는데요. 허리 자체가 유연성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처음 봤는데 그래요? 네. 여러분들도 보셨으면 느끼셨겠지만 지금 허리 유연성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인 것 같아요. 이분이 햄스트링의 단축 때문인지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허리 쪽에 있는 근육들이 좀 많이 뭉쳐져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방금 했었던 그 힙힌지 자세에서부터 상체 각을 내리는 자세에서 약간 흉추 부분이, 요추 부분이 말려있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지.
보면은 요추 쪽이 살짝 둥그고 쪽은 약간 구부정한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죠. 저게 햄스트링의 단축 아니면 고관절의 단축이에요. 이게 지금 요 자세 교정이 아니라 이 고관절하고 햄스트링 단축 된 거 부위를 이완을 시켜줘야 될 필요성이 지금 당장 이러고 당기시니까 확 당기죠. 확 당겼어요. 네. 아마 햄스트링이 단축이 좀 약간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시티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분 되게 훈남이에요, 근데. 하나, 그렇지. 가슴 나온 분들은 안 돼요? 그렇지. 자, 옆에 나온 분 흐리지 말고. 나온 분 흐려요. 네. 차라리 서체각을 앞에서 죽는 게 좋아요. 뛸 때 서체각을 죽으면서 나온 분 흐리지 말고. 다시 쭉. 그렇지. 흉곽이 다치면 안 돼요. 업, 쭉. 당기면서 살짝, 그렇지. 당기면서 살짝 뒤로 젖혀주면서 살짝 밀고. 풀어줄 때 범위가 굉장히 가벼워서 풀도 굉장히 안 풀려야 돼요. 제가 이따 알려줄게. 한번 해보세요. 쭉. 하던 대로 하세요. 오케이. 다치지 말라는 거. 근데 가지고 보면 흉곽이 이렇게 다쳐요. 몸만 잘해. 이렇게 되면 굉장히 풀려요. 당겼다가 늘려줄 때, 사람이 그 상태에서 상체를 그 상태에서 늘릴 때 눈에 있는 스킨이 계속해서 가슴이 주먹과 뚫어지면 잡아놨다가 풀어주는 위치에서 흉곽 그대로 잡고 상체가 더 나쁘게. 그래서 완벽히 늘려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흉부 죽이지 말고 해보세요. 최대한. 이렇게 가져와서, 그래서 상체가 차려주고, 그렇지. 오케이, 하나. 그렇지. 업. 좋아요. 그렇지. 가슴도 죽기 전에. 업. 그렇죠. 셋. 그렇죠. 업. 그렇지. 좋아요. 업. 자, 세 개만 더. 할 수 있어요? 업. 하나. 오케이, 업. 오케이, 살짝 배꼽이 치고 당겨주세요. 너무 많이 올라왔을까? 업.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자, 여러분들, 이번엔 3두예요. 3두. 케이블이에요. 이게 느낌이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3두 운동이거든요. 케이블. 하실 때 팔꿈치 범위가 90도까지만 와주면 돼요. 이 이상 범위까지 안 가도 돼요. 그냥 밀었다가, 90도 범위나 100도 범위 정도까지 갔다가 프레스. 이때도 관절을 너무 쫙 펴버리지 말고 한 90% 펴준다 생각하고 펴줬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3두는 썸레스로 해야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썸레스로 해요. 다 잡는 거 말고 썸레스로 해서 다음 거. 그렇죠. 광배도 긴장감이 들어가죠. 그렇지만 포커스는 3두. 그리고 가슴이 죽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가슴 흉부가 죽지 않는 게. 죽은 상태에서만 흉부 열고 다운. 그리고 팔꿈치가 너무 앞뒤로 이동하지 않게 고정 잡고 하나 셋. 자, 게스트분. 오케이. 몸 좀 더 앞으로 와볼까요? 좀 더 앞으로. 그렇지. 이 상태에서 눌러볼게요. 쭉. 몸 팔꿈치가 몸 쪽에 좀 약간 위치한 상태에서 올라올게요. 업. 그렇지. 다음. 하나. 쭉. 둘. 흉곽 열고. 그렇죠. 셋. 쭉. 넷. 좋아요. 쭉. 다섯. 상체 각도를 조금 더 숙여주면은 더 느낌이 잘 올 거예요. 살짝 숙여주면. 그렇다고 해서 팔꿈치가 앞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이게 앞범위에서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쭉. 내리고. 자, 여러분들, 라인 트라이셉스 익스텐션입니다. 누워서 자연스럽게. 20대 킹을 걸.
필요는 없어요. 편하게 보여주세요. 이 상태에서 제가 말했듯이 약간 손을 끌어 잡아주는 게 안전하긴 하지만 사실 그 선글라스 그립이 좀 작용이 좋아요. 이 상태에서 어깨 이마 쪽으로 약간 늘어서면서 다리 이마 쪽으로 내리시면 돼요. 이마, 눈썹에서 이마 정도. 그 상태에서 밀어주는 건데 팔꿈 손목이 너무 꺾이지 않게 살짝 펴주고 팔꿈치가 너무 벌어지지 않게 잡아주고 안쪽으로 살짝 내가 이렇게 흉부 열어주고 흉부는 다치면 안 돼요. 그리고 팔꿈치가 너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팔꿈치 무조건 되게 생각보다 잘 따라하는 것 같아요, 자세를. 둘, 좋다. 셋, 넷, 한 번 더. 느낌 오죠? 업. 그렇지. 내려놓을 때는 가지고 내려와도 되고, 살짝 뒤에 내려도 되는데, 앞쪽으로 가져오는 게 안전해요. 산도 느낌 좋죠? 산도 빵빵해지는 느낌 꽤 좋아요. 광대근 차는 느낌도 좋은데 은근히 산도 빵빵 차지는 느낌이 되게 좋아서 오늘 저하고 같이 등하고 산도 운동 같이 해봤습니다. 일단은 좀 어떠셨나요 오늘? 오늘 그냥 혼자서 유튜브 보고 하긴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혼자 한 거라서 그래서 막 자세 잡히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다음에 그 오늘 정확히 자세 배우면서 혹시 자극적도 알고 정말 3주는 안 했어, 안 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 해보니까 되게 좀 매력 있죠. 할만한 네. 느낌이 좀 많이 들죠. 네. 아마 내일 그 3두하고 등이 되게 많이 땡길 거예요. 오늘 해봤기 때문에. 근데 정말 운동을 잘 따라해주시는 분이고 잘 따라오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건 집에서 골반 스트레칭하고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좀 많이 뻣뻣한 느낌이 없잖아 있어가지고. 뻣뻣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좀 약간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지금 요추가 많이 말려있기 때문에 사실은 스쿼트 할 때 보면 되게 약간 버딩크도 많이 일어날 것 같고 힙 힌지가 좀 많이 잘 유도가 크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힌지 자세를 좀 약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자세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때요? 후기가 어떠나요? 괜찮나요? 여러분들 꼭 신청하세요. 괜찮죠? 네.